충남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각 시군별 9,538가구의 어가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순소득을 1억 원 이상 올린 고소득어가는 모두 253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특히 1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어가는 총 10가구로 모든 어가가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보령이 124가구로 절반인 49%를 차지했으며 서천 75가구 29.6%, 태안 18가구 7.1%로 서해안에 인접한 3개 시군이 전체의 85.7%를 차지했습니다. 내륙에 위치한 시군에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어가들이 예산과 논산, 청양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소득 규모별로는 1억 원에서 2억 원이 116가구인 45.8%로 가장 많고 2억 원에서 3억 원이 78가구로 30.8%, 3억 원에서 4억 원이 16가구로 6.3%, 4억 원에서 5억 원이 17가구 6.7%, 5억 원에서 10억 원 16가구 6.3%로 나타났습니다. 도는 올해 지역 대표 명품 수산물을 육성하고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고소득 어업인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신아이 뉴스 김나은입니다.